갈리블레이션스 리그서 네덜란드의 0-3패배 7경기 연속 셧아웃 100 유일하게 승점 1도 못 얻어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인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국제배구연맹 FIBA 갈리블레이션스 리그 BNL에서 또다시 패배를 기록했다. 여자 배구 대표팀은 19일 한국 시각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니슨 네슨 체육관에서 열린 BNL 둘째 주 예선 라운드 7차전에서 네덜란드 12위 에세트 스코어 0-3, 1-1, 2-5, 2-1, 2-5, 18-25으로 패했다. 7경기 연속 단 한 세트도 못 따내고 셧아웃 패배를 당하며 최하위로 처졌다. 이로써 한국은 이번 대회 7연패를 기록하게 됐다. 한국은 지난해 도쿄올림픽 2호 대표팀의 구심점인 김연경, 김수지, 양효진 등 베테랑들이 대거 태극마크를 반납하며 세대교체에 나섰다. 주장 박정아와 라이트 김희진을 주축으로 BNL에 나선 대표팀은 이번 대회 7경기에서 단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남겼다. 참가 16개 나라 중 승점을 단 1도 얻지 못한 유일한 팀으로 남아있다. 한국은 1주차에서 4연패를 당한 뒤 2주차 첫 경기서 역시 1승도 얻지 못한 도미니카 공화국에 셧아웃 패배를 당하며 첫 승을 헌납했다. 이어 세르비아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0-3으로 패했지만 1세트에 38-40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며 희망을 남겼다. 예선 라운드 7차전에서 만난 네덜란드는 그나마 해볼만한 상대였다. 네덜란드 역시 한국을 상대하기 전까지 7연패를 당하며 승리가 없었다. 하지만 네덜란드조차도 한국의 한 세트도 함납하지 않았다. 1세트를 11-25로 무기력하게 내준 한국은 2세트에 21-22까지 접전을 펼쳤지만 범실과 상대 높이에 3득점을 내리내주고 무너졌다. 전의를 상실한 한국은 3세트마저 비교적 손쉽게 내주고 또다시 패배를 기록했다.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에이스의 부재다. 배구 여제 김연경이 빠지면서 위기에 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격수가 보이지 않는다. 한국은 네덜란드를 상대로 김희진만이 12점을 올리며 분전했을 뿐 그 외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선수가 없었다. 박정아 9점과 강소희 7점과 뒤를 이었지만 역부족이었다. 한국은 오는 20일 오전 4시 도쿄올림픽 8강전에서 승리했던 터키와 2주 차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. 터키 역시 이번 BNL에서 막강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연패 탈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.